안녕하세요, 레드기입니다. 다들 손발 잘 닦고 다니시죠?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에이, 나나 안 걸리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젠 밖에 돌아다니기가 후달릴 정도로 사태가 커졌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김포도 최근 확진자가 나왔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암튼 건강도 문제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컴퓨터 시장이 진짜 난리예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수 있는 물건은 없고 국내로 들어오는 부품이 없으니 시장에 물건이 돌겠냐고요. 아이씨, 내가 돌겠다. 어쨌건 그러다 보니 부품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이건 기존에 용돈이 가격 장난질에서 욕먹던 그런 상황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죽하면 부품 회사들까지도 죽겠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소규모 유통사 중에 몇 곳은 이미 인원 감축에 들어간 곳도 있고요. 심지어 폐업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부품 회사들이랑 인터뷰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튼 부품 가격은 향후 몇 달간은 계속 오름 추세일 텐데 제가 또 이 말했다고 용산에서 뭐 가격 올리려고 뭐 너한테 돈 주고서 뭐 그런 짓 한 거 아니냐, 일단 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추천 견적 영상 전에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저장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천 견적 영상에선 SSD 한 개를 기본으로 구성했습니다. 뭐 야구 동영상 같은 거 저장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SSD 용량을 조금 올리시거나 이제 하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부품 가격은 매일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나온 부품 가격과 구매하실 때의 부품 가격이 다를 수 있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현재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부품이 품절나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대체품을 추천해 드릴 테니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가격은 전부 조립비와 소프트웨어 세팅비, 배송비를 제외한 순수 부품 가격이에요. 정품 윈도우를 사용하시겠다면 약 19만원 정도 하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거면 무조건 구매하세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얼추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다 알려드렸으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자!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도 같이 좀 가져왔으면. 먼저 이번 달에 처음으로 추가된 20만원대 견적입니다. 단순 사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에겐 30만원대도 약간 과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새롭게 구성해본 견적이에요. AMD의 3000G CPU와 4기가 2개, 총 8기가 RAM이 구성된 견적입니다. 애초에 단순 사무용 본체다 보니 SSD는 120기가 단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장 그래픽으로 구성된 본체다 보니 파워는 전격 300W만 사용해도 남아 돌아요. 이 본체는 기본에 충실한 초저가 사무용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덤으로 여러분들의 회사 사장님이 괴롭히거나 약간 속 타는 일이 생길 때 롤 한 판 정도는 돌리기에 적절한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업으로 돌려야 돼요. 30만원대 견적입니다. 반가운 그 이름 2200G. 내장 그래픽 성능도 괜찮고 가격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내실 있는 사무용 PC를 구성하기엔 2200G 제품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20기가 SSD가 들어갔던 20만원대 견적보다 용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250기가 SSD가 들어갔고요. 파워도 저희가 정말 많이 애용하는 맥스 엘리트의 500W 제품을 구성해서 보다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맥스 엘리트는 무상 AS 5년을 지원하니 한번 사놓고 오랫동안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50만원대 견적입니다. 인텔 i3 9100F와 라데온 RX570을 조합한 초가성비 게이밍 PC입니다. 사실 제가 이 가격대부터 마이크로닉스의 M60이나 3R의 K400을 구성하고 싶었는데요. 코로나의 여파로 두 제품이 완전 씨가 말랐어요. 국내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앱코의 6펜 케이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RX570도 지난달보다 가격이 약 15,000원 정도 올라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약간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롤, 오버워치, 배그 등 엔간한 게임은 옵션 타입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60만원대 1번 견적입니다. 저번 달과 비교해 가격이 약 6,000원 정도 올랐어요. 구성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픽카드만 제조사가 조텍으로 바뀌었네요. 다른 제품들의 가격이 오를 때 조텍 제품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좋아요. 조텍. 조준해. 저. 암튼 1650 슈퍼는 50만원대의 RX570보다 게임 성능에서 약 10% 정도 향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견적보다는 60만원대 2번 견적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60만원대 2번 견적입니다. 그래픽카드는 그대로 가고 CPU와 보드 램이 변경됐어요. 솔직히 CPU가 3500 정도는 들어가야 제대로 된 게이밍 PC를 마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램을 보시면 팀그룹의 16기가 단일이 구성되어 있는데 삼성램 아니라고 놀라지 마세요. 램의 동작 속도를 램 클럭이라고 하는데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삼성램은 동작 속도가 2666MHz예요 이 동작 속도에 따라서 시스템의 성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인텔 CPU들은 자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2666이 마지노선인 반면 라이젠은 가장 최근에 발표한 CPU 라인업인 젠2부터 3200짜리를 지원을 해서요. 램 시장의 신제품 순정 3200짜리 램을 사용해 주시면 성능 향상이 엄청나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실 8기가 두 개로 해주는 게 좋긴 한데요. 지금 상황에선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도 없어요. 16기가 단일이라도 구매를 해서 쓰는 게 개이득입니다. 무조건 개이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얼마 남지 않은 물량을 채가고 있어요. 70만원대 견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CPU 쿨러가 들어가는 본격적인 게이밍 PC의 시작입니다. 아, CR1000GT 같은 경우 전용 5V 단자가 있어야 RGB가 들어오는데요. 5V 단자가 있는 메인보드는 대부분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 려도 컴퓨터는 5V RGB 단자 없이도 CR1000GT에 불이 들어오게 해주는 전용 단자를 무상으로 장착해드리고 있으니 RGB 감성 잡기도 제격인 그런 견적이에요. 근데 얘도 재고가 별로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암튼 가성비 게이밍 CPU의 왕자 3500과 엔비디아의 엔트리급 그래픽카드 1660의 조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80만원대는 고객분들의 선택이 가장 많은 가격대인 만큼 AMD와 인텔로 선택지를 나눠봤어요. AMD는 3500에 1660 슈퍼를, 인텔은 9400F에 1660 슈퍼 조합인데요. 아까 60만원대 2번 견적 설명 때처럼 3500 견적은 사실상 램 낄 때부터 그냥 램오버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가성비, 성능 전부 AMD 선을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9400F는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장난해? 이제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저번 달만 해도 동일한 구성이 90만원대에 나왔는데 바뀐 부품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전체적으로 약간씩 비싸졌습니다. 100만원대 견적은 일단 CPU와 그래픽카드가 한 단계씩 올라갔고요. 3500X 같은 경우는 3600에서 멀티스레딩만 끈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게임에서 3600과 거의 같은 성능을 내주지만 멀티코어 작업에선 약간 밀리겠죠. 2060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이 한번 다운돼서 전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라데온 쪽에서 마땅히 선택할 제품이 없는 것도 2060을 선택하는데 한몫했어요. 100만원대에서 맥시멈으로 게임용 견적을 뽑으면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10만원대 견적입니다. 저번 달과 비교해 거의 4만원가량 가격이 올랐네요. 일단 110만원대부터는 CPU가 3600이 들어가서 게임은 물론 12스레드를 통해 작업 성능도 어느 정도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픽카드도 엔비디아의 2060 슈퍼를 사용해서 3600과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SSD는 삼성 PN981A가 들어가서 수치상으로 몇 배나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수치상이고 실제 체감 속도는 작업에 따라 다른 점 참고해주세요. 지금 소개해드린 부품 가격 110만원대 견적에서 정품 윈도우와 조립비, 세팅비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면 대략 140만원대 중후반 정도 나오겠네요. 130만원대 원컴 방송용 견적입니다. 부품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사용시간과 높은 부하에도 문제가 없도록 110만원대 견적에서 전반적인 안정성을 강화한 견적이에요. 보드가 K320 보드에서 450 보드로 변경이 됐고요. 파워도 쿨러마스터에 650W를 넣었고요. 방송용 견적이니까 램도 16기가를 더 넣어서 총 32기가로 구성했어요. 부하가 많이 걸릴 테니 CPU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쿨러는 잘만 옵티마2를 구성해서 CPU를 잘 식혀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안정성과 쿨링 성능을 더 올리고 싶으시다면 가성비 수냉 쿨러를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뭐 또 괜히 오버한다고 여기다가 수냉 쿨러 막 처발처발 해가지고 그러면 돈지되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견적은 13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인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준비해봤어요. 9600KF 제품에 2070 슈퍼를 조합해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130만원대 원컴 방송용 견적보다 게임 성능이 더 좋습니다. 130만원대는 목적에 따라서 두 견적 중 적당한 걸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게임이 목적이라면 130만원대 인텔을, 약간의 작업과 방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130만원대 AMD를, 아시겠지요? 150만원대 견적은 원컴 방송용 견적 2탄입니다. 130만원대 견적에서 CPU만 3700X로 바꾸고 나머진 전부 그대로예요. 3700X CPU는 3600보다 코어랑 스레드가 2개, 4개 많으니까 많은 코어를 갈고는 멀티코어 활용 작업에서는 훨씬 좋겠죠. 게임과 방송 둘 다 하고 싶다, 이 견적 강력히 추천합니다. 170만원대도 원컴 방송을 노린 견적이에요. 3탄이라고 봐야죠. 150만원대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2070 슈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멀티코어 성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게임 성능을 추가로 확보한 거라 말 그대로 돈 쓴 만큼 게임 성능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는 만약에 700W, 보드도 450 중에 제일 좋다고 유명한 터프 프로 보드로 구성했으니 안정성도 고민하지 마. 190만원대 견적입니다. 3700X와 2080 슈퍼를 조합한 견적이에요. 얘는 명목상으론 원컴 방송용 견적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일단 그래픽카드가 2080 슈퍼로 들어가서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그런 성능을 가질 수 있고요. CPU가 3700X인 만큼 멀티코어 작업과 편집에서도 여유 있는 작업이 가능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구매 목적이 순전히 게임이다, 그렇다면 CPU를 3600으로 낮추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경우 가격이 약 20만원 정도 세이브 되겠죠. 210만원대 견적입니다. 앞자리가 2로 바뀌었죠? 이제부턴 고사양 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오버클럭을 노린 견적이에요. 9700KF와 2080 슈퍼 조합입니다. 가뜩이나 인텔 쪽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 추천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오버뻥 하나는 죽여줘. 거기다 가성비 오버용 보드인 ASUS의 프라임 Z390A를 조합하면 나름 쏠쏠하게 오버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쿨러는 저희가 얼마 전에 가성비 쿨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3R의 CT360으로 구성했는데 쿨링 성능을 조금 더 확보하고 싶다면 ID 쿨링의 3열 제품이나 CLC280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230만원대 멀티코어 작업 특화 견적입니다. 추천 견적 영상마다 30만원대 2200G 견적과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녀석이죠. 3900X와 2080 슈퍼를 중심으로 구성한 견적으로 게임 성능과 멀티코어 성능 둘 다 여태 소개해드린 것들보다 월등한 놈이에요. CPU의 자세한 성능은 저희가 테스트한 자료가 유튜브에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0만원대 오버클럭용 견적입니다. 구성품이 후덜덜하죠? 9700KF를 기반으로 2080Ti와 G스킬의 CL14짜리 램을 16기가로 구성했고 파워도 시소닉의 GM750골드를 사용해서 오버클럭 안정성에 중점을 둔 구성입니다. 대항 케이스의 역작이죠. 넘버8을 구성했고 마지막으로 원활한 쿨링을 위해 CLC280을 사용했습니다. 오버클럭과 게임 둘 다 확실히 조질 수 있는 그런 견적이죠. 이제 3월 추천 견적의 마지막 400만원대 완벽한 오버클럭용 견적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딱 보시면 최고의 부품들로만 구성한 견적이라서. 아 물론 뭐 크라켄 같은 경우 요번에 약간 장난질한 게 걸리긴 하는데 뭐 혹시라도 크라켄이 걸리시는 분들은 커세어 순행 제품을 추천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뭐. 메인보드도 에즈락 타이치라서 부족하지 않고요. 램도 CL14짜리로 32기가라 부족하지 않으실 거고 뭐 딥러닝 같은 거 하시는 게 아니면 그래픽카드도 2080Ti 한 장이면 모든 작업에 충분하니까요. 근데 이거 꼭 사셔야겠어요? CPU 가격이 너무 창렬이라. 아니에요, 뭐 사신대는데 뭐.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사세요. 가격이 이게 좀 그래. 3월 추천 견적도 전부 마무리를 했네요. 저번 달은 새로 나온 순정 3200램 덕분에 재밌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부품 가격도 왕창 오르고 곤란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선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견적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려더컴퓨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시겠어요?